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슬라이스 볼 쳐보니 일단은 느낌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아, 거리는 나갈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백스핀 양이 너무 많아요. 헤드가 거의 지금 슬라이스가 나시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잡아당겨지면서 우측과 그리고 공이 붕 떠버리는 백스핀 양이 많아지면서 거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배지의 프로입니다. 드라이버 슬라이스로 고민인 골퍼분들 많이 계시죠?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을 보면 특히 상체가 접히거나 스윙이 궤도가 백스윙 궤도에서 다운스윙 궤도까지 잘 내려오는 골퍼분들께서도 공을 치면서 잡아당기거나 헤드를 놔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골퍼분들께서는 슬라이스가 나게 되고 슬라이스가 나는 건뭐 방향만 잃으면 괜찮은데 거리까지 줄어들어서 속상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슬라이스 교정법 중에서도 스윙의 궤도를 교정해서 슬라이스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슬라이스가 나는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유형은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오른쪽이 이렇게 답답하게 좀 막혀있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우측 어깨가. 그리고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을 갈때 상체가 이렇게 덮이는 골퍼분들. 특히 이러한 골퍼분들께서는 회전이 좀 약할 경우가 많아요. 회전이 잘 되지 않고 회전이 안된 백스윙에서 덮어치는 그런 경우죠.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인데 슬라이스가 상체가 정말 이렇게 치니까 슬라이스가 많이 나네요. 지금 거의 카트도로 바깥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상한 게 비거리도 적게 나가면서 좀 뜸볼이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터치가 좀 시원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한 느낌이 나서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터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스윙을 잘 하시는데도 다운스윙을 하면서 저희가 이 골반이나 어깨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헤드를 뿌리면서 함께 회전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데 그 부분이 익숙지가 않고 이렇게 놔지지 않아서 헤드가 던져지지 않아서 맞는 순간 좋은 궤도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골퍼분들이 그런데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을 할때 다운스윙을 체크해보면 이내 옆구리 방향 쪽으로 잘 내려오는데 여기서 놓지 못하고 잡고 가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렇게 되면은 궤도 자체가 다운스윙을 좋은 궤도를 썼는데 거기서 너무 인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인데요. 제가 이 스윙도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경우는 뜸볼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슬라이스가 좀 나시더라고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유형이죠. 아까 전에는 굉장히 찍혀 맞는 듯한 느낌이 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터치는 나쁘지 않은데 팔을 잡아당김으로써 스핀량이 굉장히 좀 백스핀량이 많아지면서 우측으로 튀는 볼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슬라이스 볼 쳐보니 일단은 느낌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아, 거리는 나갈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백스핀량이 너무 많아요. 헤드가 거의 지금 슬라이스가 나시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잡아당겨지면서 우측과 그리고 공이 붕 떠버리는 백스핀 양이 많아지면서 거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교정할 방법은 우선은 제가 이 방법은 거리를 늘릴 때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시합을 할 때는 특히 제가 드로우 구질, 페이드 구질을 잘 쳐야만 그 코스 공략을 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드로우 구질의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페이드보다는 드로우 구질의 연습을 더 많이 했던 건 저는 거리에 대한 거리를 늘리고자 그리고 스윙의 앞글을 이렇게 조금 시원하게 크게 내고자 하는 연습이었고요. 특히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으면 절대 드로우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연습량이 많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드로우를 내기 위해서 스탠스를 좀 바꿔볼 거예요. 이 어깨가 목표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바라봤다면 조금 우선은 오른쪽 다리를 한 5cm 정도 좀 빼줄 거예요, 뒤쪽으로. 그렇게 되면 어깨도 똑같이 오른쪽 방향, 5cm 정도 살짝 밑으로 내려간 만큼 살짝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드레스 자세가 왼쪽이 좀 막혀있고 돌려놓은 듯한 이러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러면서 살짝 오른쪽으로 체중을 조금 더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찌그러뜨리지는 마세요. 어깨를 내린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있던 어깨가 조금 뒤쪽으로 돌려준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기는 회원님들께 이 왼쪽 어깨를 저한테 보여주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바로 선 상태에선 힘들겠지만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뺐잖아요. 좀 힘드신 분들은 더 빼셔도 돼요. 한 5cm보다 조금 더, 한 10cm 정도 뒤쪽으로 뺀 상태에서 그만큼 돌려놓으시고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어드레스 자세가 굉장히 무언가 드로우를 치실 때는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뭔가 멀어져 있어라는 느낌이 날 거고, 그런데 이 장점은 뭔가 하면 어깨가 이렇게 다리를 빼고 어깨가 뒤쪽으로 돌아간 만큼 백스윙의 회전이 훨씬 더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전이 일단 편하니까 막혀서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일단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백스윙이 훨씬 더 편안해지면서 다운스윙 궤도가 내몸 쪽으로 들어오기 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스탠스를 바꿔서 쓰셨으면 자, 두 번째로는 이 어깨의 느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자, 백스윙 갈 때요. 평상시랑 다르게 좀 테이크어웨이가 백스윙이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온다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아크가 이렇게 좀 커진다라는 느낌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하는 부분이 이 손목의 힘이 부드러워야만 드로우 동작이 날수 있기 때문에요. 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드에 이렇게 릴리스, 로테이션이 잘 되어야만 드로우가 나기 때문에 손의 악력을 평상시보다 조금 가볍게 줘요. 만약에 평상시에 그립 악력이 10이라고 하면 내 보통의 악력에서 좀5 정도로 좀 부드럽게 악력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악력을 좀 부드럽게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고요. 이때 느껴지는 게 평상시보다는 분명한 건 회전이 더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을 잘 기억해 주세요. 회전이 됐을 때이 오른쪽 어깨를 두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오게 되면 거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측 어깨가 우측 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상태에서 헤드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잡고 있다라고 하면 막 이러한 느낌. 이렇게 정말 잡혀서 힘이 가시는데 그냥 오른쪽 우측 어깨가 우측 벽을 본 상태에서 헤드를 던져준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우측 어깨가 우측 벽을 본 상태에서 헤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덮여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힘이 처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궤도가 앞쪽으로 아웃트인 스윙을 하셨던 골퍼분들은 힘이 잘안 빠져요. 그래서 이 연습 스윙을 많이 하셔야 돼요. 회전, 벽을 두고 헤드가 지나가게. 어느 동작까지 해주시면 되냐면, 네, 한 배꼽 정도 위치에서 이 손이 목표 방향. 그러니까 이 손끝이, 오른손의 이 손끝이 백스윙을 갔다가 목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 손바닥이 이렇게 목표 방향을 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목의 악력이 좀 부드러워야만 이 동작이 이루어지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피니쉬가 약간 헤드가 이렇게 둘러지듯이 피니쉬가 이루어지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탠스를 잡고요. 여기서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그리고 나서 우측 어깨를 이렇게 내발 뒤로 빠진 만큼 맞춰주고요. 이때 중요한 건 평상시보다 그립의 악력이 더 부드럽게 한반 정도의 그립 악력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백스윙이 조금 평상시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약간 손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져가 주세요. 부드럽게 가져가고 우측 어깨 벽을 둔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손 끝을 목표 방향 펴볼게요. 부드럽게 저 지금 약간 체중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손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드로우 구질이 조금 나긴 났는데 저도 우측으로 약간 푸시가 나면서 우측으로 날아가면서 드로우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는 저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연습을 해주셔야 되세요. 저도 이 드로우를 굉장히 오랜만에 쳐서 지금 정확히 드로우 샷이 나지 않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지금 이 연습을 해주시면은 왠지 스윙 아크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려서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은 슬라이스를 내셨던 골퍼분들은 드로우를 내면서 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스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정반대의 스윙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을 내서 연습 스윙을 꾸준히 해주셔서 이렇게 손목이 부드러워지는 이렇게 약간의 둘러매는 이런 느낌으로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요. 분명 슬라이스를 또 교정하시고요. 더 시원한 스윙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손목을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골퍼분들의 스윙은 거의 근데 이러면 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손을 쓰지 않으면 팔이라도 구부려야 돼요. 두 번째로 코킹을 또 하지 않겠다라는 골퍼분들이 보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요. 옆으로 손목을 안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손목이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미 이것도 손목이 돌아가기 때문에 헤드가 이만큼 넘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코킹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 코킹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 그리고 이 코킹 동작이 어디서 꺾이는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절대 코킹 동작을 손목이라고 오해하시고 이걸 안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간혹 특히 저는 남성 골퍼분들을 뵈면은 이 코킹 동작을 많이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 조금 힘이 강하시거나 아니면 이 엄지의 모양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있는 골퍼분들 계세요. 앞쪽으로. 그러면 이미